나는 최고의 그랜드 파더다. 예. 틀리. 또 아니에요? 예. 저는 지금 뭐 한 20분 이야기했지만 내 할아버지였으면 하는데요. 지금 우리 박근영 쌤이. 소문난 손잡아부 박근영 씨. 작품 속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말 다정한 모습이지요. 제가 바삐 생활하면서 목표를 향해 달리다 보니까 가정을 소홀히 하게 되죠. 그래서 자식한테 해주지 못한 부분이 너무 커요. 내 손주한테는 그때 못 해줬던 모든 부분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거예요. 무조건적이죠. 그럼 한 얼마나 놀아주세요? 뭐 하루 종일 놀 때도 있고. 정말? 보통 두세 시간은 같이 있어요. 굉장히 피곤한 운동이죠. 그것도 체력이 없으면 못해요. 예, 못해요. 맞아요. 아니 그리고 또 손주도 이렇게 사랑하시지만 아내 사랑이 지극하시기로 유명하시잖아요. 우리 박혜연 선생님. 예. 예. 뒷바라지 하느라고 오로지 그냥 한 길만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그 사람이 너무 고맙죠. 아, 네. 나이가 먹어서도 자꾸 안부를 묻다 보니까 전화를 자주 하게 돼서 하루에 뭐 20통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요 얼마 전에 제가 선언을 했어요. 이 마누라가 갑자기 뭐든지 다 나를 시키는 방향 쪽으로 가더라고요. 이거 공주가 됐구나. 그래서 하루에 뭐 한 5번 정도를 줄인다고 선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난 그동안 1년도 쉬지 않고 작품을 해왔다. 50여 년간 쉼없이 달려온 배우 박근영. 한국 영화의 살아있는 전설인데요. 지금까지 출연한 작품만 해도 300편이 넘는다고 하죠. 좀 휴식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해보신 적 없으세요? 아니요. 그 생각은 없습니다. 아, 그래요? 도전. 앞으로 근데 할 역할들 많죠? 지금은 제일 하고 싶은 건 로맨틱 코미디를 좀. 제가 출연한 영화지만 많이 와서 봐주시고 저 같은 사람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늘 도전하는 배우.